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 2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우승하는 선수가 바로 1위로 네, 올라서겠죠. 그렇죠. 자, 레펀스 1세트 때 뒤돌리기 선택을 했었죠. 지금도 같은 선택으로 시도를 하네요. 아, 네. 네. 참 PBA 경기 보다 보면 이 초구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선수들마다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득점 확률이 사실 떨어지는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한 세트만 더 따내면 4강에 오를 수 있는 레펀스. 레폰 선수가 또 좋아하는 형태의 옆돌리기 배치인데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네. 자, 노란 공 아주 좋은 지점에 갖다 놓고 네, 부드러운 좋습니다. 진행 이어갑니다. 연속 득점. 처음으로 또 제주도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늦은 시간까지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스핀볼 살아 있고요. 아우, 네. 3점. 연속 3점. 조금씩 레펀스 선수는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렇죠. 집중력이 지금 계속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동원 선수는 내리 나머지 세트를 다 따내야 지금 4강 진출하는데, 우선 세트마다 사실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원 선수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고, 우선 레펀스 선수가 좀 너무 많은 점수, 만들어내지 않기를 살짝 기도를 해봐야죠. 아, 그런데 네. 지금 또 어려운 공을 빗겨치는 대회전으로 풀어내는 득점은 아, 지금 3세트 시작부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강동궁 선수에게 더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노란 공의 두께 처리가 네.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또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서 충돌도 나는데 참 좋은 두께로 지금 득점을 또 해줬고요. 자, 빠르게 뒤돌리기. 자, 여기서 오, 잘 네. 피했고요. 네. 연속 5점 바로 장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 1세트 때옆 테이블 굉장히 계속 장타 쇼가 펼쳐지면서 그렇죠. 집중력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 8강 저 마지막 턴 경기다 보니까 이제 조재호 선수, 엄상필 선수 경기가 있었는데 네. 저 3대 0 조재호 선수의 완승이었고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네, 박수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자, 계속해서 레펀스 선수는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죠. 자, 스핀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포쿠션? 아, 네. 살짝 길게 내려갑니다. 제 생각보다는 네. 지금 5 쿠션이 아니었고 레폰 선수 지금 진행이 된 모습으로 봐서는 포 네. 쿠션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회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조금 더 짧은가 필요했는데 회전은 다 풀어져 있었죠. 그렇군요. 네, 강동국 선수도 1이닝부터 점수 만들고 있습니다. 자, 2번 세트를 꼭 가져가야만 하는 강동국. 빨간 공이
노란 공 바로 옆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빅견에게는 우선 두께가 없어 보이는 지금 각도고요. 강동원 선수가 얇은 두께 빠르게 시도하나요? 그렇죠? 빠른 옆돌리기로 네, 점수 아, 만들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참 강동원 선수다운, 네, 또 네. 득점을 해줬네요. 이런 공격을 또 강동국 선수는 정말 쉽게 하는 듯 보이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강하게 친것 같지도 않은데, 어허. 헐크다운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짧아지는 대단한 또 특점을 보여줬고요.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 자, 빨간 공. 네, 네, 좋아요. 잘 찾아오는 또 연결 득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같은 순간 되면 저 평정심을 정말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 이번 대회 뭐 강동궁, 조재호, 뭐 국내 또 3인방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 월드 네. 챔피언십에서 지금 잘해주고 있고, 강동궁 선수와 조재호 선수 사실 동갑내기예요. 네. 아, 아하. 이 선수들이 국내 예전에 3인방, 지금 뭐 고인이 됐지만 김경률 선수까지 해서 네. 이세 명의 선수가 한때 국내 당구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시절이 네.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성장을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때 또 한국 당구가 많이 성장했던 시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또 해외 나가서 월드컵 우승도 네, 많이 그렇죠. 했었고요. 최근에 좀 강동원 선수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게 사실 조금, 네,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저 이번 계기로 사실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레펀 선수, 아, 참 어려운 득점을 또 하나하나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펀스 선수가 또 달아나는 점수 바로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충돌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빠지면서 득점이 되니까 레펀 선수 살짝 또 미안함을 네. 지금 표시를 했고요. 비껴내면서 바로 노리는 더블 쿠션. 자, 속도가 좋아 보여요. 하지만 벗어나네요. 2점 차. 강동원 선수도 장장단으로 직접 노리는 시도인데, 네, 네. 좋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시도해서 또 득점을 했습니다. 저는 흰 배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일목적구했던 하얀 공이 지금, 네,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지금 뭐 최대각이 필요한, 네, 짧았어요. 부족해요. 네. 테이블이 좀 길게, 뱅크샷, 특히나 뱅크샷이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강동원 선수가 코너 바짝 돌려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게. 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조절을 했어요. 네.
레판 선수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이제 내 공의 각도를 좁히는 게 관건입니다. 네, 좁은 각. 아. 오호. 거의 뭐내 공의 중심 당점에서 각을 완벽하게 좁혀냈는데, 아, 이 아, 공이 안으로 짧게, 빠져나가네. 네. 워낙 뭐 전달이 잘된 거죠. 네. 분리각이 너무나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또 안쪽으로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고, 여기서 원뱅크. 오호, 이게 돌지 않습니다.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였는데, 네. 반대쪽 두께에 맞았죠. 아, 강동 선수, 네. 아,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인데요. 오, 이런 원뱅크. 강동궁 선수 또잘 공략하는 공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시작부터 강동 선수 뭔가 좀 느낌이, 네,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네. 좀 조금 실수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옆돌리기. 정확한 방향으로. 자,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는 레펀스가 3세트도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레펀 선수가 이제 두 자릿수 점수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 강동 선수 저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더욱더 안 생기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빗겨치기. 자, 스핀을 좀 사용했고, 네, 제대로, 아, 네. 네, 또또한 번. 공략이 됐습니다. 연속 득점. 아, 자신만의 리듬대로 지금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는 레펀스. 저 빨간 공을 두껍게 밀어내면서도 지금 같은 회전량 전달을 해준다면, 뭐 지금 같은 빗겨치기, 항상 뭐 완벽한 득점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예민한 옆돌리기예요. 네, 얇은 두께. 네, 오히려 그렇죠. 그 예민함을 좀 확실하게 두께와 스피드로 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네. 조금 짧아지면서 저 득점이 안 되는 장면이고. 쫓아가야 하는 강동궁. 네, 장장 단으로 성공합니다. 강동원 선수 오늘 지금 이 더블 쿠션은 그래도 감각이 조금 괜찮아요. 네. 출발을 잘 시켜줬는데, 뒤돌리기 길게. 오, 자,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네. 득점.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충돌 타이밍을 확실히 읽어내면서 좀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저 아주 근접하게 빠져나가면서 네. 길어지는 시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동 선수 뭐 전혀 미동 없이 지금 끝까지 공을 지켜봤고, 이제 한점 차. 여기서 뱅크샷. 3뱅크인데 쉬운 라인은 아닌, 네. 아.
분명히 목적구들의 코너 근처긴 하지만 저 내공의 위치가 또 확실하게 잡아내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또 배치였어요. 하얀 공 먼저 맞추는 시도인데 네. 저 너무 길게 진행이 됐죠. 3세트 한점차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회전 시도였는데 일목적구를 어느 쪽으로 좀 빼내려고 했는지 자 다시 한번 아좀더 얇은 두께로 저 빨간 공 왼쪽으로 빼내려는 시도 같았네요. 네. 강동궁 선수, 충돌 역시 처리를 하지 못했고요. 대회전 또, 자, 뭐, 6 이상, 7으로 맞추는 시도다 보니까, 저 짧은 각 만들어내기 위해서 얇은 두께 사용을 했는데, 뭐, 두 공이 먼저 맞는, 또 진행이 됐고요. 지금 뭐, 빨간 공을 보고 있다는 건, 저 원뱅크 걸어치기로, 네펀 선수가 시도를 합니다. 자, 느리게 만들었는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득점 성공. 레펀스 선수 회심의 샷. 네. 정말 무시무시한 네. 네, 원뱅크 득점이 나왔네요. 이 상황에서의 이 원뱅크는 그렇죠.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내공과 지금 거의 일직선이었기 때문에 저 거의 직각에 가까운 지금 이런 진행을 해줘야 되고 회전도 살리지 않았어요. 와, 네.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득점 연결이 된 레펀스 네. 좋은 뱅크샷 득점 해줬고 자, 바로 뒤돌리기. 네. 네. 득점 연결. 강동궁 선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 이후에 이제 목적구들 간에 충돌이 났는데 네. 배치가 괜찮게 나왔을까요? 네펀 선수 좀 네, 부인이 상당히 밝은 네, 표정 마음에 여유가 좀 네. 생긴 듯한 표정입니다. 대회전으로 자, 이 두께가 여기서, 네, 위험하죠.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네, 확실하게 충돌 피하면서 득점이 될것 같았는데 앞에서는 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걸리는 충돌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동궁 6이닝. 뒤돌리기 짧게 아, 기회가 있긴 한데, 맞춰야죠. 네. 네. 자, 반대쪽에서 살펴보는 강동궁. 빨간 공 쪽으로는 좀 어렵고요. 네. 하얀 공. 네, 비껴내는 시도, 정확한 쓰리 쿠션으로 시도합니다. 잘 내려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또 강동궁 선수가 굉장히 끈질긴 승부 많이 보여줬었죠.
강동원 선수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네, 정말 그런 명승부들이 그렇죠. 자주 나왔죠. 그런 거 좋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특히나 다비드 사파타 선수와 뭐 만났던 뭐 결승전들은 네. 정말 뭐 최고의 뭐 PBA에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장면들이 정말 많이 네. 나왔던 경기고. 자, 대회전으로. 자, 짧은 각이 됐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한 점. 여기서 한점 차. 바로 사파타 잠깐 보였습니다. 경기를 지금 관전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사파타 월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또 결승에 많이 올라봤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한번 4강 진출을 했죠. 사파타 선수는 이 PBA 무대가 생기면서 정말 최고의 스타, 네, 등극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월드 챔피언십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상금이 지금보다 컸죠. 3억일 때 우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우승 상금이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상금을 이제 받는 선수가 나올 수는 없는데 그 주인공이 사파타였습니다. 네. 정말 또 예민하게 와, 앞돌리기인데 너무 짧아졌죠. 정말 섬세한 네.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 그리고 네. 저, 네, 아, 표정이 또 좋지 못해요. 지금은 뭐 네. 어떤 선택을 해도 수비가 되는 그런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레폰 선수는 옆돌리기와 지금 뭐 빨간 공 뒤돌리기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옆돌리기 선택을 합니다. 네, 저 노란 공 완벽하게 아, 제어를 네. 해줬고. 자, 이목적구도 정말 좋게 맞았네요. 다시. 네, 다시 옆돌리기 아, 매치. 네. 이어갈 수 있는 배치. 강동궁 선수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오기를 지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저 노란 공과 사실 뭐 충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얇은 두께로 지금 공략을 했고요. 지금 뭐 두꺼운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빨간 공 쪽으로 바로 오는. 네. 레펀스 점수 이어갑니다. 네. 자, 이제 4강까지 나머지 2점. 그리고 공이 좀 모였죠. 지금은 저 뱅크샷을 무조건 시도해야 되는 그렇죠. 한 점짜리 공략이 그렇죠. 손 아주 어려운 배치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세트 마무리가 되면서 바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뱅크샷이 들어가면 바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레펀스. 좁은 각으로. 자, 저 빨간 공. 네, 저 좁은 두께를 맞춰내겠다는 건데. 쓰리뱅크. 아, 아하, 네. 네. 저 빨간 공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강동궁 선수에게 한번더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아, 내 공이 너무 서서 왔네요. 네. 몸까지 좀 써봤던 네. 레펀스 선수죠. 아, 사파타 선수가 레폰 선수, 네, 바로 부인 옆에 지금 응원을 하고 있었고, 자, 횡단인데, 횡단 내려가지 않아요. 오, 네. 오. 아, 지금 결정타가, 아하. 네, 나오고 말았네요. 점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레퍼런스.
강동원 선수가 어떻게든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 강동원 선수를 지금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고 뒤돌리기 여기서 분리가 잘 됐습니다. 아, 자, 네. 레펀스 이제 한 점. 자, 지금 보면은 모든 세트 아주 팽팽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그렇죠. 계속 레펀스가 했죠. 특히나 두 번째 세트가 어떻게 보면 네. 오늘 강동 선수에게 가장 또 뼈아픈 세트인데, 자, 그 세트를 빼앗기고 지금 세 번째 세트마저. 아, 지금 한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끝날 수밖에 없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매치 포인트? 자, 빨간 공이 우선 노란 공 쪽으로 갔는데 어, 네, 잘 처리했고요. 아, 네, 마무리까지 네.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레펀스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 4강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강동궁 선수 팀 동료를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참, 명승부가 또한번 나오지 않을까 사실 기대했던 오늘 경기 때. 그래서, 레펀 선수에게 우선, 네. 뭐 아주 조금이라도 경기 운도 따라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강동 선수는 사실 그 운을 또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PBA도 이제 준결승 진출자 모두 가려졌는데요. 사이그너, 사파타, 또 대한민국의 조재호 선수와 레펀스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선수로서는 조재호 선수만 지금 남아있고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레펀 선수와 또 4강전을 치러야 되는데, 아, 치열하겠죠? 네. 조재호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지 또 내일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PBA 투어 그리고 PBA 투어 모두 오늘 8강 경기 마무리됐고요. 내일부터는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승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죠. 레펀스 선수가 강동궁 선수를 3대 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